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문제를 놓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격돌했습니다. 청주 경유를 요청하겠다는 청주시 발표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우 기자입니다. 충북을 완전히 비껴가는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청주를 경유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하겠다는 청주시. 우리가 원하는 노선을 요청해서 그 국토부에다 신청할 그런 생각을 갖고. 정우택 국회의원 당선인까지 가세해 도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시종 지사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줄어 중부 확장 사업 추진이 불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중부 확장을 위해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오히려 청주에서 멀수록 좋다는 정반대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세종시 역시 노선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조치의원 쪽에서 오송으로 가는 분기점 같은 그런 도로가 나요. 그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청주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분위기는 신경전으로 흐르는 양상. 서울 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확장하는 과정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정반대 논리로 국토부 설득에 나서는 일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